해석은 김기철. 안녕하세요. 자, 우리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 강좌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정도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요, 총 300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딱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정말 단기간에 우리 노베이스가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노베이스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30개 문장씩, 1시간이면 30개 문장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기본 패턴 공부기 때문에 30개 문장씩 300개니까 딱 10시간 정도의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90점의 토대를 만들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공부했을 때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10시간 정도 투자해서 공부를 했으면 더 이상 노베이스 아닙니다. 단어 수거는 계속 외워주겠지만 수능 날까지 단어 수거를 이제 계속 외우면서 어디에서 끊어주고 묶어주는지 자, 문장 의미 단락별로 해석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대상 학생이 누구인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자, 우리 교재 구성 이렇습니다. 3급 정도, 그러니까 3이에요.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해석해야 되는 문장들로 구성했습니다. 자, 다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해석돼야 되는 문장이니까, 그럼 수강 대상자는 뭘까? 지금 3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4등급, 5등급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또는 6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4, 5, 6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아, 일단 3등급 정도는 아, 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둘째,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은요, 2019학년도 6월, 9월 수능에 있는 문장들입니다. 다 출처를 다 써드렸고요. 한 줄에서 세 줄까지입니다. 수능은 세 줄까지가 기본 문장이기 때문에 세줄 정도까지는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스스로 노베이스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단어 수거는 그냥 안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외울 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장이 두 줄, 세 줄이 넘어가면 학생들 말에 의하면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잡는 수업이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구성이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셀렉션 20 지문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9학년도에 6월, 9월 수능에 정답률 60% 이상 문제예요. 뭐냐면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정답률 60% 이상의 문제는 맞춰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수업하진 않습니다. 자, 앞에 있는 20개 지문은 다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아,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구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내용이고요. 강의는 딱요 내용을 합니다. 300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300개 문장인데, 아까 말했지만 6월, 9월 수능에 출처를 다 써드렸고요. 6월, 9월 수능에 있는 문장 300개를 공부할 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300개 문장이면 하루에 30개씩 공부를 하잖아. 그럼 딱 10시간 공부가 될 거야. 10시간 공부에 여러분 더 이상 노베이스 아니에요. 문장이 한 3줄 정도 되는 문장은 고난도 문장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완전 습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이거 4번이네요. 어순대로 해석하기부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단어 한다고 무조건 해석되는 건 아니죠. 영어는 주어 동사의 어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순대로 해석하기.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 강좌에 묶어주고 끊어주는 내용을 우리 강의에서 완전 우리 습득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체화를 하실 거야.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지문의 구문을 다 분석해 드렸어. 어디서 가로 열고 어디서 가로 닫고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모든 지문에 다 분석이 꼼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자습을 할 때에도 되게 쉽게 자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특징은요, 어순대로 해석하기와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서 세줄 정도 문장까지는 해석을
해내겠다가 이 강좌의 목표예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가 수능 전범위를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점대 학생이라면 해석해야 될 문장들이니까 그거의 윗단계 버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아 내가 두 줄, 세 줄까지는 해석은 해내야 되는구나. 제대로 해석하는 거구나. 자, 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부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총 7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강은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수강하세요. 예습도 하지 마시고 곧바로 수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1강, 2강은요. 가능하면 한 번에 들으세요. 그러니까 1강은 좀 길어요. 한 67분 나옵니다. 이론 수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50분씩 강의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딱 여러분들 1시간 20분이에요. 2시간입니다. 2시간인데 물론 쉬는 시간 갔다 와도 돼요. 그런데 1강, 2강은 한 번에 들으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1, 2강에 문장이 길어질 때 묶어주고 끊어주기 공식 더하기 그 다음에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에 이론 설명한 다음에 1, 2강은 한 지문도 안 빼고 그대로 똑같이 제가 수업 시간에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끊어주는 연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 2강은 한 번에 수강을 하시고요. 3강에서 7강은 가능하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이제 1강부터 2강까지를 수강을 했으면 아 이제 이렇게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해석을 하는 거구나가 다가올 거야.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선생님한테 수업 배웠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화를 하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강, 4강, 5강, 6강, 7강 각각 한 강씩 미리 해석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1강처럼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 자 우리 교재에 각 홀수 페이지에 어휘를 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세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 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반드시 단어 수걸 몰라서. 그러면 홀수 페이지 오른쪽에는 어휘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문장마다. 어휘를 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자 여러분이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직은 분석서를 보지 마시고요. 이제 강의 드릴 겁니다. 선별한 문장 있죠. 자기가 별표 쳐놓은 문장 위주로 물론 다 보셔도 돼요. 강의를 듣고요.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강씩 끝내시면 돼요. 다시 1, 2강은 한 번에 수강을 한다. 3강부터는 아 3강 내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한번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해석을 해본다. 단어 몰랐으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에 단어 보고 다시 해석해본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별표 친다 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3번. 300개의 지문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1회도 공부했다고 칠게요. 300개 이제 마지막입니다. 1회도 했으면 300개의 지문을 한 번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첫째가 이것도 되게 효과 좋습니다. 1강부터 7강의 내용을 그냥 1.5배속 정도로 빨리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드릴게요. 장담하는데 학생들 중에 끊어주고 묶어줘야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렇게 읽어주는 거구나. 문장의 해석은. 자 또는 교재로 전체 한 번을 더 복습해도 됩니다. 물론 저는 가능하면 앞에 걸 추천은 하지만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사정상 못할 수도 있으면 두의 거라도 교재로 한 번 다시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여기서 설명할 게 좀 있는데요. 3강에서 7강 내용은 전지문을 해석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서를 워낙 꼼꼼히 썼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길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꼭 핵심적인 이론을 설명해야 될 문장에 한정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강은 전지문, 3강부터 7강까지는 난이도 있는 걸 좀 선별해서 했어요. 이 정도 공부량을 제가 이제 약속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정도 공부량이면요. 여러분들 딱 10시간 걸릴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는데 더 이상 노베이스가 아니에요. 단어는 이제 이럴 거야. 아, 단어만 외우면 정말 해석이 되겠구나, 이제. 물론 단어 속은 계속 외울 거니까. 자, 그래서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가 딱 300개 문장을 딱 두 바퀴를 돌리잖아.
여러분을 해석 능력이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도 저랑 이제 수업을 했던 학생 중에서 그때는 이름이 이제 해석의 원리 라이트였어요. 근데 강좌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학생이 5등급이었고요. 해석의 원리 라이트부터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지만 수능이 1은 안 나왔어요. 89점 나온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에서 1 나온 학생도 있고요. 이 강좌를 무시하지 마시고 해석에 내가 토대를 잡는답니다. 그런데 문장 해석의 원리가 바로 뒤에 강좌예요. 그러니까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가 따로 있고요. 노베이스를 위한이란 말이 없는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강좌가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 문장 해석의 원리의 전단계예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꼭 수강해야 되는 강좌가 문장 해석의 원리를 그 다음 강좌로 곧바로 수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초 문장부터 시작해서 6월, 9월 수능과 EBS에 있던 질문 중에 어려운 문장까지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강좌 내용은 이거예요. 한 줄 문장부터 세네 줄 문장까지 해석하고요. 기출과 2018년 EBS 고난도 문장 들어가 있고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 참고로 요 내용들 도치구문이나 뭐 다이어 해석하는 방법이나 as 해석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에는 도치구문이나 as나 다이어 해석하기, 전치사 해석하기 이런 걸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진 조합사, 분사 구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를 위한 전단계이기도 하고요. 내가 3등급 정도까지는 금방 맞추기 위해선 해석을 잡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300개 문장인데 내가 약속 드릴게요. 300개 문장이면 여러분들 열흘 정도 안에 열흘이면 해석 능력이 달라져요. 기초는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강 강의인데요. 끝까지 완강하시고 강의 수도 별로 얼마 안 되잖아. 꼭 두 바퀴 공부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